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죠? 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이어 뮤직 유튜브에 로러스 하이어 리믹스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겁니다. 이야! 저는 하이어 뮤직과 포스팍 보이즈가 이 커넥션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우와, 이렇게 되면 로러스 코리아 리믹스가 되는 건데 라인업부터가 일단은 뭐 난리 납니다. 제이팍, 박현진, 제이민, 빅나리, PH1 트레이드에요. 우디 고차일드 그리고 JB까지. 와, 이 라인업들 뭐죠? 제가 포스팍 보이즈를 아마 작년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리액션 비디오도 찍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유니크한 바이브를 만들고 있고 굉장히 제가 주목하던 팀이었는데, 로러스라는 이 메가 히트곡이 탄생이 되면서 이제는 세계에서 많은 힙합 팬들이 포스팍 보이즈를 주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로러스가 이제 하이어 뮤직 리믹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뭐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이 댓글이나 뭐 DM으로도 하이어 리믹스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 꼭 좀 올려달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좀 뿌듯합니다. 제가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포스팍 보이즈를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왔는데, 이 팀이 이렇게 성장하고 메가 히트곡을 만들어서 하이어 뮤직 리믹스까지 이제 나오게 됐다. 물론 다른 리믹스들도 많지만 이건 진짜 고무적인 일입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로러스 하이어 리믹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비트의 코리안 래퍼들이 랩을 한다는 거. 아, 나 상상도 못했는데? 와, 이거 비트가 사기였어. 이 몽환적인 훅은 진짜. 야, 저 이거 비디오를 안 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오늘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야. 오, 여기 뭐 우리 에이션 스탠드업, 우리 에이션의 연대 약간 이런 것들 얘기하죠? 아, 이분도 굉장히 유망주예요. 박현진, 맞아. 이 래퍼도 최근에 들어왔어요. 하이어 뮤직에. 제이민이죠, 제이민. 일단 하이어 뮤직은 영어가 가능한 아티스트들이 많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오네. 하이어 뮤직 리믹스는 전반적으로 텐션이 좀 올라간 느낌이야. 근데 그 로러스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는 그대로 살렸어. 아, 제가 좋아하는 빅나리입니다. 바이브가 진짜 좋은 한국 래퍼예요.
PH1 아, 내가 한국인이지만 한국 래퍼들도 진짜 잘한다. 하이어뮤직의 틴 래퍼입니다. 트레이드예요. 오! 제가 좋아하는 래퍼예요. 우디 고차일드. 이 래퍼도 바이브가 미쳤거든. 좋다. 야, 여기에 와, 코리안 래퍼 바이브가 들어가니까 어, 느낌이 다르네. 에이. 아, 목소리 너무 좋다. JB. 아, 참 음악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음악으로 만나는 국제적인 외교? 전 그런 것 같아요. 아, 되게 멋있다. 예전에 제가 로러스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브루나이 리믹스를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브루나이 리믹스도 저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또 동남아시아가 아닌 저희 한국의 하이어 리믹스로 로러스를 들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색다르네. 아, 그만큼 이 로러스라는 곡 자체가 진짜 중독성이 있고 이렇게 도판 느낌을 가진 비트가 유튜브를 통해서 메가히트를 쳤다는 게 이게 진짜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중적인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나 같은 그냥 힙합을 진짜로 좋아하는 힙합 팬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되게 엄청나게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심지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로러스 리믹스를 한다는 거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몇 개 리믹스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하이어뮤직 리믹스는 하이어뮤직은 그 레이블 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 영한 젊음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린 래퍼들이 많은 레이블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텐션이 좋아요. 다들 좀 되게 그리고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달라. 진짜 다 개성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래퍼들의 약간 특징들이 뭔가 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스킬풀한 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잘 두드러지는 리믹스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이어뮤직은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레이블이고 뭐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로러스 리믹스는 진짜 이거는 너무 멋있게 찍은 것 같아.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 래퍼들이. 제가 좋아하던 폴스팍 보이즈와 이게 커넥션이 돼서 이렇게 리믹스가 나오게 된 게 너무 신기하고 즐거워요, 저한테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